요엘이었나? 푸키루에? 예, 토키오에다가 너무 밋밋해서 예, 얼음이 아직 덜 녹아서 다행히 콜라 남은 거 마지막 초밥 먹고 남은 거 아니야 꽃게탕 시켰다니까 초밥도 남은 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였지 이름이? 포엘?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그때 그 아이 달려있던 리본인데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쁘긴 한데 기름이 기억이 안 나. 계획 없던 거라 그런가? 하여튼 그 아이 리본이고 토끼 오마니팩이 지금 질려가지고 10cm 짜리 옷도 입혀봤어요. 전에 옷이 많았는데 안 보여서 이런 거도 있잖아요. 찾았어요 다행히. 어디서 찾았는지 기억도 안 나. 지금 이 하나 많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나왔어. 다른 옷도 되게 많은데 이것만 입혀봤어요. 10cm 옷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평범한 옷이랑 안 입혔다가 도쿄 리뷰가 있는데 질려가지고 다른 옷도 입혔습니다. 귀여워요 나름 지금. 귀여워. 근데 이옷 여기 안에 입는 거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밖에 입는 거니까 저 귀엽긴 한데. 그리고 외투도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구성에는 같이 안 왔었어. 뭐야 대체.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야 그래도 귀여우니까 괜찮겠지. 나름 볼만하다. 소리가 없어 당황스러우셨죠? 요 아이는 백린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 꾸러미 머리핀은 받았던 거고 위에 머리핀 하나 더 다른 동그란 거. 요 백차월광 머리핀이고 머리 장식은 직접 만든 거고요. 원래 영상은 가면 인형 가면 있는 거에다 술까지 이렇게 달아서 수술 달아서 하려 했는데 인형 가면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속치마도 있고 옷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걸이도 있는 백차월광이라는 옷이에요. 근데 신발이 안 맞아요. 몸이 커가지고 얘가 세미동바지거든요.
중간 정도 되는 바지. 그리고 바지도 속치마 이렇게 해서 안감이 붙어있고, 요정기랑 눈짝짝이 회색빛, 파란빛이 특징이에요. 아, 왜 머리카락 묻었네? 닦아줄게요. 아이고, 더러워. 닦아줄게요. 아, 안 치웠네. 더러워요. 아무튼. 그래서, 백린아이를 리뷰를 해봤는데, 머리핀은 다이소 거예요. 외진 느낌이 나서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두개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 제가 만든 장식이라 머리 끈에 끈부분도 있어요. 도시 완성된 게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너무 귀엽죠? 요정기가 특징이라고 했는데 귀걸이도 달아주면 이쁜데 얘한테 달아줄 건 아닙니다. 아끼는 아이인데 숨김이라 일단 뼈가 없어요. 나중에 뼈를 심어줄 거예요. 진짜 뜯어가지고. 이상하고 네. 옷샷에 안 어울려서 귀가 얇기 때문에 안 했고요. 나중에 인형감을 찾으면 완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없던 영상은 다른 영상 찍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거고. 소리 좋게 하려고 하면 입을 말안 해봤어. 귀걸이 달려있어. 귀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 뼈끈이 아닌 게좀 아쉬운데. 좀 더, 약간, 소깃털? 그리고 얘도 원래 보니까 백린이 특이한 게 앞머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핀을 꽂을 수가 있어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 정말 가면 어디 갔지, 이런 거는? 저 어딨는지 안 보여. 보시면 정답을 알려줘. 그래서 이번에 옷을 가져왔어요. 인형 소개하면서 옷도 같이 좀 입혀서 바꿔보러. 제가 이런 아이를 되게 멋있고 잘생겼다 생각하고 좋아하거든요. 좀 존잘 인형? 인형들 다 귀엽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알로하 스타일로 입혀놔서 잘 어울리긴 한데 멋지진 않아. 솔직히 좀 손도 좀 너덜너덜하고 그래서 옷좀 갈아입혀 주려고요. 안 두는 거 갈아입기 힘들어. 야, 또 금방이죠? 이 옷이 탱크탑이라서 이제 보니까 너무 짧은데 머리끈도 너무 지금 천으로 해놓고 귀엽긴 한데 아안 어울려. 새 옷을 샀으니까 봅시다. 엄마 머리 지저분한 거봐 묶어놔가지고. 땀 머리가 잘 어울리는 애가 어쩔 수 없긴 한데 머리 한번 빗어주고 싶다. 그럼 새 옷을 샀으니까 입혀줘야지. 이 아이도 갖고 왔는데 회사에 있던 거옷좀 갈아입을 거 했는데 잘 어울리네요. 갈아입을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갈아입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발손이 들어와. 너무 귀엽다. 새 옷을 살펴보는 거예요. 약간 표범 느낌인가 봐. 옷에 신발도 있어요. 멋지게 입혀주자. 신발도 있어. 되게 세련됐죠? 퀄리티 뭐 미쳤다 퀄리티. 옷도 주머니에다 넣어놔. 꺼내볼게요. 짠! 바지랑 옷. 외투는 안 입혀도 될것 같긴 한데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 너무 귀여운 한번 입혀볼게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써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신난데? 내가 전시를 좀 해놔야 될것 같아. 귀가 아쉽게 일체형이 아니라 분리형이. 그래도 너무 귀멋있다. 얍! 앞머리 너무 예뻐요. 투톤. 여기 휘대인 거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라. 네? 우리 피디 안 입혀도 뭔가 삘이 나는데 잘 어울린다. 생각보다는 잘 어울려. 중2병한테 입힌도 잘 어울렸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뭔가 무협지같이 생겨서 애가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머리끈도 풀고 여기도 좀 풀어주고 워터도 입히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뭔가 잘 어울려요 이게. 근데 털이 좀 부실해서 아쉽고 닫아주면 예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닫아주면 예쁘겠는데 여기 목이 없어. 자켓인가 봐. 그냥 제가 테이블 같은 경우 찌개니로 다 붙여버릴까요?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하고 자르 그러면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뭔가 회색만 있어서 별론가? 애매해서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옷이 자체가 털이 포가 있어서 반짝반짝해요. 그 신발 디테일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미쳤어요. 그래서 옷을 입혀봤는데 잘 어울려서 좋네요. 저는 목줄 같은 게 마음에 듭니다. 찐 느낌? 강한 느낌?
싸가지없어 보이는 강인한 느낌. 귀여워. 약간 무협지 소설 제목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죠. 옷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모르겠어.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인가지 달려있는 거. 귀여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옷을 입혀봤습니다. 제 머리 말리고 나가야 돼갖고 인형들 좀 소개시켜주고 영상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다른 거 하나 저는 더 소개해드리려고. 이 아이는 성인형인데 구매한 지좀된 아이예요. 옷이 없어서 리뷰를 못하고 있다가 안대랑 턱 빠지는 게 해줬는데 결국 빠졌다. 씌워주고 제가 옷을 여러 개 샀는데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사람들 통해서 사는 옷장은 너무 비싸잖아요. 한 40개 되거든요 한 벌에. 한 3천원? 몇천원밖에 안 하는 거를 세트로 묶어서 구매해왔어요. 옷도 엄청 잘 어울리지 않는데 머리리본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띠 모티브 인형은 머리끈은 일체형이네요. 이렇게 머리띠가.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은 유니아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 작가님 작품이 소인형 프리아인가? 이제 얘보다 좀더 밝은 색 도네. 어두운 색 말고 하늘색에 막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거는 세상 분 나한테 주문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 눈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 돈도 없지만 유니아가 더 이쁜 것 같아서. 고전 역시 더 이쁘잖아요. 모든 1등이. 그래서 1단이. 이거 턱받이 귀여워서 해놨는데 안 해도 엄청 예쁜 옷이야. 잘 어울릴 것 같아. 싸게 구매한 만큼 좀싼티 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안에 보면 레이스랑 이런 데 디테일이 장난 없어서 예뻐갖고 좋아요. 그리고 유니아 특징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와이어로 되어 있으면서 리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묶여있어요. 끈이 엄청 예쁘고 귀엽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만색 레이스가 달려 있어서 머리카락이 조금 와이어가 있어서 그 정도 가능하고 고급진 느낌? 양갈래 소녀 느낌이랑 표정도 약간 무뚝뚝한 토끼 느낌이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유니아 엄청 좋아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아시겠지만 이 인형이 구하기가 좀 어려운 인형이에요.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백린도 최근에 이제 리뷰를 했잖아요. 아이고. 같이 오늘 영상에 올라갈 건데. 백린보다 사실은 구하기 엄청 힘들 거예요. 이 아이는 나름 매물이 있던데. 유니아는 매물이 너무 없어서 구하는데 엄청 힘들어가지고. 제가 판매해 주시는 분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씩 감사합니다. 아무도 판매 안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랬거든요. 일단은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인형도 왔으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애 옆에 카미. 좋아하는 애 옆에 또 좋아하는 애. 그 옆에 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영상이 찍어졌는지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또 다르게 리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인형이 물은 너무 귀엽다. 유니야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 마무리를 지키면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캔디바니인가?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캔디바니. 됐어요. 소주를 시킨 거 한꺼번에 내가 시킨 거라도 그래서 좀 저렴한 느낌인데 아마 웨딩드레스인 것 같아요. 캔디바니는 토끼가 딸기 느낌이 강해서 보는 여기 웨딩존 같이 생겼잖아요. 리본도 그렇고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하트도 그려져 있고 여기도 하트 3개. 색감도 좀 분홍분홍하고 여기 꽃잎처럼 표현이 돼 있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웨딩드레스 한번 입혀보는 거. 새 옷이라 처음 받아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거든요. 딱 갖다 놓은 데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입혀봅시다. 빰!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 약간 야한데요? 종이 다 굵어가지고. 너무 예쁜데? 기대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랑 귀가 대체 어디야? 그러고 한참 헤맸는데 보니까 앞에 나요. 내려와 있는 게 앞인 것 같고 뒤에 가려지는 게 풍성하게 있는 게 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상 제가 이거 산게 보니까
사진상으로는 분홍색 장식이 집게거든요. 뒤에가 집게라서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달려있어가지고 전 여기 달려있더니 면사포 어떻게 고정을 해 대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면사포도 고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가슴도 안 좋아서 멋있다고 할게요. 근데 웨딩드레스 너무 예뻐. 세상에 인형의 값 진짜 옷이 날개다. 진심 옷이 나야겠네요. 너무 예쁘다 진심. 큰일은 또 너무 예뻐했는데 너무 예쁘긴 한데 그닥? 이렇게 생각했는데 희귀성은 도대체 지금 엄청 예쁘게 된다. 옷이 날개인 건가 역시? 여기 옷이 예쁜 건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캔디버니까지 리뷰를 딱 했는데 이런 하트랑 리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속눈썹도 있고 색감도 분홍이 되기라 너무 예뻐요. 사실 받았을 때 별 기대 안 했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좀 마음에 들긴 했거든요. 솔직히 귀엽긴 했어. 옷을 안 입었는데도 옷을 안 입은 인형 중에 귀여운 인형이 많이 없어서 애매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 얘는 옷을 안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이제 백민인가? 이 아이도 얼마 전에 리뷰했지만 이 아이도 솔직히 옷을 안 입으나도 예뻤어요. 반팔 백창월광이라는 옷인데 반팔 여기 위에다 입히는 게 맞나? 이게 속에 들어가는 건가 혹시? 내가 잘못 입힌 건가?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혹 거추만 같기도 하고 근데 백창월광은 그 모자 부분 있는 게 구버전 같은데 신버전이라서 신버전인가 해서 또 딴 데도 구버전으로 판매하고 있고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그래서 헷갈리는데 머리띠랑 모자 구성 중에 모자 구성이었고 얘는 반팔인데 머리띠는 긴팔 구성인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아 맞을 거예요. 여튼 백린도 옷 입히기 전부터 얼굴이 이뻤는데 캔디바니도 옷 입히기 전에 이뻐서 뭔가 신랑 신부 느낌이지만 옷이 치마라서 신랑 느낌은 안 나는데 뭔가 웨딩 컨셉 느낌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 귀여운 인형까지 리뷰를 완성했습니다. 치마가 이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풍성하고 사실 이게 더 저렴이고 옷이 비싼 옷인데 애매하죠? 약간 근데 고전 느낌 나서 이쁘긴 해요. 여러분의 원픽은 무엇인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요미 모았어. 진짜 너무 귀엽다 근데 그쵸? 트레이 같은데 음료고 하는 건데 꽂아놨는데 너무 귀엽다 진심. 어떻게 백린이가 키가 크니까 더 귀엽다. 전 이건 차이니즈 스타일 좋아해요. 뭐에 따온 거 너무 귀여워. 30cm 15cm 20cm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 15cm 10cm 근데 키 큰가? 너무 귀여워. 요 아이가 25cm 이상인데 아마 30cm인가 그럴 거예요. 20cm보다 큰 것 같은데 20cm 20? 얘가 20이니까 기본이 사이즈가 25나 30일 것 같아. 아무튼 자수가 너무 귀여워. 진짜로 마무리. 안녕 코미 머리 끝나. 머리 핀도 너무 마음에 들어.